고대 사회를 이해하고자 할 때 그림은 문자 이상의 많은 이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림은 기호보다 쉽게 눈에 들어오고 마음속으로 읽히기 때문일 것이다. 무덤 속에 그려진 벽화를 통해 고구려인의 삶과 생각을 담았던 고구려 고분 벽화. 찬란한 고구려의 역사가 담긴 고분 벽화를 만나보자. 고구려 사람들이 언제부터 무덤 속에 벽화를 그렸는지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다. 안악 삼호분 고분 벽화가 고구려 초기 벽화의 모습을 나타내는 귀중한 자료로 전해지고 있다. 고분 벽화는 고구려가 도부로 삼았던 평양과 지안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기 시작해 점차 주변으로 퍼져나갔고 약 1300년 뒤인 20세기 초 고구려 멸망 후 소문으로만 떠돌던 벽화에 대한 이야기가 평안남도 강서군수를 지내던 이우영이라는 사람에 의해 다시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냈다. 무덤 속에 잠들어 있던 고분 벽화. 벽화 속에는 당시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과 생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고구려 고분 벽화는 주로 고구려 사람들이 죽은 뒤의 세계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이나 소망을 이제 펼쳐놓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작품에는 현세에 살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 고구려인들이 그 당시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사진 찍듯이 그대로 옮겨놓아서 우리가 그 시대로 어떤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좋은 어떤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고분벽화라는 것이 내세관의 표현이다. 죽은 뒤 세계에 대한 소망과 꿈을 담은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역사가 문화예술 전문가들에게 역사적 상상력, 문화예술적 영감의 원천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 현재 120여 개의 벽화가 발견되어 당시 고구려 사람들의 생기를 전해주고 있다. 한국 문화의 원형을 담은 고구려 고분 벽화. 우리의 귀중한 문화 유산이다.